네,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 기술사 시험 문제가 2022년부터 이제 출제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출제 기준이 바뀐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이제 2022년부터 4년 동안에 어떻게 문제가 어떤 기준으로 출제가 될 것이냐. 앞으로 이 방향으로 이제 출제를 하기로 했으니까 쭉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 출제 기준이 제정돼서 첫 번째 문제가 2022년 1월에 시험을 봤거든요. 바로 뭐한 달도 안 됐는데 그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출제 기준은 정해졌지만 실제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 과거에 출제됐던 유형하고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 아직 초창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 출제 기준에 따르려고 노력한 흔적들은 많이 보이더라. 앞으로는 점점 더이 출제 기준을 적용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정보통신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이 자격자가 어느 현장,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이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자라는 것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사의 직무하고 연계되는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죠. 정보통신기술사, 뭡니까? ICT 기술에 관련돼서 고도의 전문 지식, 그 다음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 연구, 조사, 시험, 뭐, 여러 가지 시공, 감리, 여러 가지를 다할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춘 것을 정보통신기술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 실무 경험,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험 과목을 보면 유선통신망의 설계, 시공, 보전, 음성, 데이터, 방송에 관계되는 통신 방식, 프로토콜, 기기와 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요. 정보통신 기술사회에서 이론 시험을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 이론. 정보통신 이론은 20% 범위 내에서 출제하겠다. 두 번째, 통신망 기술. 통신망 기술도 20% 이내에서 출제하겠다. 시스템 요소. 시스템 요소라 하면 뭐 장치, 장비, 이런 기술. 이것도 20% 내에서 출제를 한다. 엔지니어링 실무. 25% 내에서 내겠다. 법규, 기술 기준. 15% 내에서 출제하겠다. 이런 기준을 세워놨어요. 과거에는 유선통신, 무선통신, 통신이론, 광통신, 뭐 위성통신, 이동통신 이런 카테고리 설비별로 이렇게 나눠서 출제가 됐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나눴다. 물론 이 안에도 이제 다 나눠지겠죠.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했는데 엔지니어링 실무가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엔지니어링 실무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시험 출제 기준은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 내용도 여기에 딸린 세부 항목들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시험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는 분들은 물론 다 읽어봤겠죠. 그래서 어떤 기술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술사에서 생각하는 의도가 뭔지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그 방향에 맞춰서 시험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법규 문제, 특히 이런 문제, 기술사로서의 어떤 굉장히 위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업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의 동향, 이슈 이런 것들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 어떤 측면에서 준비해야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이론 쪽에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겠냐면 얘도 이제 많이 분야가 많이 나눠져 있어요. 통신 시스템 구성,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통신 품질, 성능, 신호 해석, 통신 선로, 무선 채널, 안테나, 변복조, 부호화, 다중화, 인터넷. 거의 전반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시스템 구성, 유선통신, 무선통신 시스템,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 디지털 통신 시스템. 이것이 이제 뭐 송신기부터 수신기까지 가는 전반적인 개통도.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요.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는 뭐 아날로그 통신을 디지털로 AD 변환시키는 거, 그다음에 채널 코딩, 뭐 이런 코딩하는 방법, 압축하는 방법, 그다음에 라인 코딩하는 방법, 그다음에 디지털 변복조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쭉 아셔야 될 거예요. 통신 품질 성능, 이 잡음 관련된 품질은 잡음이죠. 잡음, 왜곡, 간섭 이런 신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이론들, 그 다음에 BER, SNB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채널 용량, 그죠? 잡음 지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새롭게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은 크게 없어요. 다 거의 다 안에 포함되는데 어떻게 분류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지 새롭게 뭐 크게 영향을 받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이제까지 준비한 것들하고 다 같다라는 거죠. 통신선로, 무선통신, 동케이블, 광케이블, 동축케이블, 간섭, 열화, 전자기파 이론, 페이딩 이론, 무선 채널 간섭 이론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보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것들은 한 번쯤은 언젠가는 출제가 될 확률이 높고요. 여기에 안 되어 있는 것도 새로운 기술들은 다 출제될 겁니다. 변복조, 변복조의 종류, 변조 지수, 변복조 방식별로 SNB가 어떻게 되느냐, 뭐 방식별 송수신기 개통도까지 여러분들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BER이나 EBNO 이런 거 관련돼도 숙지를 해야 됩니다. 부호화 방식에서도 이제 라인 코드, 뭐 펄스 코드, 소스 코드, 뭐 이런 채널 부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개념, 그 소스 코딩은 뭐고, 소스 코딩은 이제 압축하는 거잖아요. 압축하는 기술, 채널 코딩. 맨체스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디지털 펄스로 보냈을 때 DC 성분 제거라든지 뭐 채널 인터페어런스를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다중화. 이 다중화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광통신에 관련돼서 광다중화 방식, 이거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중화에 뭐 무선 통신에 뭐 대확산 변조를 포함해서 OFDM까지 이제 쭉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공부를 쭉 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이론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런 시스템들이
이론이라고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통신기술, 시스템, 요소기술 이런 데서도 다 중복이 돼요.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았어요. 인터넷은 OSI 7레이어를 기본으로 해서 TCP IP 구조, 인터넷 구조의 원리, 보안 문제, 특히 양자화, 양자 암호. 이것이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암호, 양자 암호 기술, 양자 통신 기술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신 이론에서 보면 뭐 기존에 출제됐던 이론들이 그대로 출제될 예정이다. 여기다가 제 판단으로는 이렇게 명시는 돼 있지만 제 판단으로는 신기술 용어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금 최근에 출제되는 경향들을 보면 신기술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최소한 1교시만 해도 한 3문제 이상은 나온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큰 비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기술은 꼭 숙지를 하는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전자신문입니다. 전자신문을 뭐 종이로 안 보더라도 인터넷 전자신문을 보면 거기에 최신 기술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메모해가지고 메모 수첩에다가 개념, 그죠? 이게 뭐 무슨 얘기다, 특징, 요거 정도만 딱 정리해놔도 단답식으로 한 페이지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들 수준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신기술 용어들 나오는 것 꼭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통신망 기술인데요. 이것도 20%를 가지고 있어요. 통신망 기술에서는 유선통신망, 무선통신망, 이동통신망, 위성통신망, 재난안전통신망, IoT 통신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유선통신망. 유선, 무선, 뭐 이동, 위성, 재난, IoT 이렇게 나눠서 통신망 기술을 물어본다 이거죠. 이동통신망 기술은 이동통신의 어떤 교환, 프로토콜 이런 것들 많이 물어. TCP, IP를 비롯해서 각종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론에 했던 것들 많이 물어보고요.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장비는 뭐 허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잖아요. 이 장비들의 특징,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용까지 아셔야 될 것 같고. 고속 다중화 기술. 다중화. 지금 이제 그 전송 장비에 해당되는 거죠. 유선 전송 장비에 해당되는 건데 이 전송 장비들이 지금 뭐 MSPP까지 지금까지 주로 나와서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MSPP를 넘어서 이제 광 전송 기술, WDM, OTM, OTN, OLT,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MPLS 뭐 IP MPLS, MPLS TP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확장돼서 네트워크 고속 다중화 장비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가상화 네트워크, NFV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보안 기술, 여기 네트워크 보안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유선 네트워크 장비를 해야 되고요. 무선에서는 무선 통신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전반적인 통신 시스템을 그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무선 랜, 무선 랜에서 많이 출제가 될 것 같아요. 무선 랜, 무선 통신망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동통신은
뭐 굉장히 많이 출제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지금 이제 1, 2, 3세대 이동통신에 관련된 것은 거의 지금 안 나오고 4세대, 5세대, 이제 6세대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6세대 통신 5G, 6G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요소 기술, 세부 기술, 요 기술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것들인지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무선, 이동통신의 무선 환경. 안테나죠. 스마트 안테나, 미모 안테나, 이런 안테나 기술, 빔포밍 기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세부적인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스라든지 이런 기술들, 네트워킹 관련된 기술들,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고요. 뭐, 그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 하여튼, 이동통신은 앞으로 출제가 이 중에서도, 이거 중에서도 많이 날 것이다. 비중이 높다.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위성통신은 매 회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한두 문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이것은 원론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한다면 위치추기 문제. 이쪽에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올해 첫 번째 출제된 것도 위치추기 문제. 위성통신은 아니었지만 위성과 관련돼서 위치추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될것 같고요. 재난안전통신망은 지금 이제 구축이 작년도 해가지고 완료가 됐어요. 구축이 완료돼서 이제 이슈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재난안전망이 PSLT죠. 근데 이 PSLT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주파수 대역을 같이 쓰는 것이 철도통신 LTE-R이라는 게 있고요. 해양통신이 LTE-M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와 같은 맥락에서 묶어가지고 아마 출제가 될것 같아요. 같은 주파수 쓰고 같은 공공안전망이라는 거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LTE-R이 철도 쪽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돼서 아마 올해 내년까지 사업이 거의 될 거예요. 그럼 올해 내년에는 LTE-R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 시장에서 큰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PSLT는 이제 끝났어요. 사업에서 얘가 시작되고 있고 얘도 일부 시작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요 LTE-R 쪽 이쪽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세 가지의 시스템이 이게 같은 주파수 대역을 쓰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이제 통합 문제, 상호 운용성, 그다음에 주파수 간섭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수 있어요. PSLT도 지금 그 하면서 우리 상용망이라든지 방송망이라든지 뭐 DMB나 이런 것들하고 혼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말이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IoT도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IoT가 지금 이제 그 차세대 먹거리로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IoT 통신망, 센서 통신망, 센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IoT에 대한 보안 문제. 그다음에 아까 그 말했던 LPWA 저전력 통신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통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특히 자율주행차 이 이제 자율주행차가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고 기술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이 자율주행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 스마트 플러스 뭐 알파.
요 기술들 이런 것들로 해서 쭉 나올 예정 예상이 돼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이건 다 똑같아요. 스마트 기술 어떤 시스템에다가 기존 시스템에요 여기다가 플러스 ICT 기술을 하는 거예요. ICT 기술 ICT 기술이라는 게 뭡니까? 뭐 그렇게 많죠. ICT 여기에서 핵심은 센서 네트워크 기술 워크 통신망이죠. IoT 통신망 네. 그 다음에 여기 문제 이제 처리 뭐 서버라든지 뭐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제공 활용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나오는데 그 이 중에 네트워크 부분이 IoT 부분이잖아요. 이것 IoT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들하고 연계돼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해주는 것이 스마트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이 많이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의 초점들을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통신 시스템 요소 기술에서는 통신 시스템 요소 기술 뭐 시스템의 요소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아까 시스템 나왔던 통신망 기술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여져요. 이 시스템별로 여기서 나온 시스템들이 뭐냐면 유무선 시스템, 유무선 통신 시스템, 뭐 유선 통신, 광통신, 전송 장비 시스템, 뭐 무선 마이크로웨이브 랜, 뭐 이런 유무선 통신 시스템. 그다음에 이동 통신, 이동 위성 통신, 이 시스템의 요소 기술. 도로, 교통 시스템, 철도, 항공, 항만 시스템, 건축물, 통신 설비 이런 설비들. 그다음에 뭐 방송 설비 뭐. 방송,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정보통신, 융합, 서비스 이런 것들인데요. 시스템 요소들이 자, 뭐 유무선 통신 시스템의 요소 기술 뭐 우리가 이제까지 누차에 많이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나오 변화될 것은 없어요. 예, 광전송 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핵심적인 것. 이동통신의 핵심 요소 기술, 예, 뭐 4G, 5G, 그 다음에 접속망, 그 무선망, 코어망, 교환망, 이런 거. 공공안전망 구성 장비 다 중복되고 겹쳐지는 거죠. 위성에서의 요소 기술은 뭐 위성에서의 요소. 트랜스폰더죠, 트랜스폰더. 시스템 구성도예요, 구성도. 기지국, 기지국. 지상국, 지상국. 트랜스폰더. 이렇게. 요거, 요 덩어리예요. 두 개예요. 그 다음에 요거. 네트워크 환경. 요소 기술. 도로 교통 시스템이 지금, 산업 현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많이 사업이 많이 나와요. ICT 사업. IT 사업. 지능형 교통체계죠. CITC로 이제 바뀌어서 CITC 사업이 도로교통사업에서 지금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CITC에 관련된 통신기술. DSRC라든지 웨이브라든지 뭐 아까 이런 기술, CV2X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요거와 관련돼서 CCTV, 그 다음에 VDS 시스템, 차량 검지 시스템, 이런 것들, VMS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쭉 전반적으로 여기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도로.
철도 항공 항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 통신에 대해서 이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건축물 통신에서 이슈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 건축물 통신. 정보통신 기술사회의 최근의 이슈 중에 하나가 정보통신 건축물. 이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 설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 설비의 보안을 어떻게 할까? 설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건축법에 따라서 정보통신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를 건축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번에도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이거에 관련돼서 올해 변형되고 나서 1월에 꼭 이 문제로 이렇게 출제는 안 했지만 예를 들어 응용에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CCTV를 하는데 1억 미만이에요. 1억 미만 CCTV를 설치하는데 건축물에서 이 사업이 감리 대상이냐 아니냐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단순히 보면 1억 미만의 건축물에 1억 미만에 설치하는 CCTV 공사는 이거 1억 미만이니까 이거 감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감리 대상 아니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축물에 대한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건축물에 대한 CCTV 설비를 감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요. 이것은 근거를 따져본 거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축물에 대한 설계 감리는 건축사가 하게 돼 있어요. 정보통신 기술사가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통신 기술이 건축사가 한다는 거잖아요. 법에는 이 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죠. 정보통신 기술사의 숙원 사업 중에 하나가 이 건축법을 바뀌는 거예요. 이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이번에 어떻게 접근해서 풀었느냐. 단순히 1억 미만의 CCTV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리 대상 아니다라고 했으면 이 사람은 불합격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잘 써도. 근데 이걸 잘 풀어서 이쪽으로 풀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놨다. 신화로 썼다. 이 사람은 합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잡아서 써야 기술사들은 기존에 있는 기술사들은 머리가 확 돌아간다 이거죠. 아, 개념이 있네. 중요하네. 뭐 안 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법안에 관련된 문제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안에 건축물의 통신 설비에 대한 것 중에 굉장히 많아요. IoT 장비, 여기 IoT 장비, 건축물 공동수신 설비, 이동통신 설비, 뭐 DMB, UHD, FM, DMB, 위상수신기, 군내 방송 설비, 비상방송 설비, 재난방송 설비, 홈 네트워크, 스마트폰, 주차 관제, 빌딩 관리,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건축물 관련된 설비거든요. 이런 설비들 건축사가 하면 되겠습니까? 네? 통신 영역이거든요. 설계도 건축사, 감리도 건축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런 거 놓치지 말고 법하고 연계돼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술사 시험을 보실 때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매해마다 키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올 이 변경되고 나서 출제된 1월에 시험 본 그 문제 중에 키는 저는 이거였다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문제죠. 그냥 흘리고 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깊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홈 네트워크 건축물에 여기 홈 네트워크도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홈 네트워크에서 지금 보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홈 CCTV, 홈에 있는 그 홈 장치 중에 그 월패드라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에 보면 월패드, 월패드에서 모든 걸 다 조종 통제하잖아요. 그 월패드의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거실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공개가 돼버렸어요. 아파트에. 사생활이 다 노출된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보안 문제에 아주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홈 월패드의 보안 문제, 홈의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기술 사회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이 문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아마. 망분리를 해야 된다. 망분리. 지금은 망이 하나의 망으로 해서 아파트 전체가 지금 그 통신실이 있잖아요. 그 통신실에서 장비 하나로 다 묶여 있어요. 그러면 다 보일 수 있다. 야비 치고 들어가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월패드에서 공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망분리를 해야 된다. 물리적 망분리, 논리적 망분리한다. 보안 장비를 설치해야 된다. 뭐 파이어월을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의견들이 막 분분하고 하나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방송 시스템. 이 방송 시스템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법으로도 지금 그 비상방송 시스템 해가지고 뭐 화재하고 연동돼서 이게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이제 건축물의 방송. 그 다음에 방송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TV 방송, 뭐 IPTV 방송, 위성 TV 방송, DMB 방송 이런 것도 다 방송이에요. 미디어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얘도 중요합니다. 정보 시스템이요. 이게 이제 과거의 전산 분야거든요. 이 전산 분야도 전산이라고 해서 통신 기술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 서버 분야. 서버를 구성하는 서버의 뭐 응용 서버라든지 DB 서버라든지 WAS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여기에 대한 네트워크 장비, 그다음에 보안 장비, 서버 운영 체계. 미들웨어, 소프트웨어, 관제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정보통신융합서비스는 아까 스마트 뭐 그것이죠. 그런 기술로 해서 이 부분이 시스템 요소 기술 부분이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엔지니어링 실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엔지니어링 실무는 지금 25%의 출제를 하겠다라고 그만큼 비중을 둔다는 거죠. 실제로 2022년도 1월 지난번에 요번에 시험 문제를 보면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어요. 아주 많이 출제됐어요. 그만큼 비중을 높인다는 거예요. 왜?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엔지니어링 현장이거든요. 지금 설계감리 현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사가 없어가지고 난립니다. 굉장히 최근 들어서 이제 법이 시행되잖아요. 감리 투입 신고제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감리를 이제 투입을 시켜야 돼요. 규정 이상 100억 이상 공사에는 정보통신기술사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 들어가려다 보니까 기술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실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취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엔지니어링 실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주 답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쉽게 쓸 수 있어요. 굉장히 점수 따기도 좋은 과목이에요. 근데 이쪽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공부하면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쪽은 잘 공부를 좀 준비를 하고 철저히 해야 된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지금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내세운 것이 뭐냐면 유선 공중망, 자가망, 인터넷 구축. 유선 공중망, 자가망, 인터넷 실무 해가지고 뭐 통신구는 어떻게 하고 통신관로는 어떻게 하고 케이블은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 엔지니어링은 뭐하고 관련되냐면 이 법규 기준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기준을 알아야 돼요. 기술 기준. 법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이런 모든 시스템 설비들을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엔지니어링이 설계 감리 컨설팅이잖아요. 법을 알아야 설계를 하고 규정을 알아야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컨설팅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하고는. 그래서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기술 기준 법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유선망 구축, 자가망 구축, 인터넷 구축하는 실무를 하는데 기술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 바로 통신구나 통신 관로, 선로, 케이블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술 기준이 다 있어요. 어떻게 설치하라는 거. 전자식 교환기, 자동 교환기, 비동기식 교환기 뭐 이런 것들. 전송 장비, 소넷 SDH까지 중계 장비, 다중화 장비, 설계, 랜, 뭐 기가넷 이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거예요. 기술 기준하고 요거에 따른 기술 기준. 기술 기준이 이게 많지가 않아요. 몇 개 안 돼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그러니까 그런 기술 기준들만 알면은 여기 나중에 기술 기준 쪽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 정도만 알면은 크게 많지가 않다 이거죠. 두 번째. 이동통신, 위성통신, 자가망 구축. 이동통신, 위성, 자가망. 자가망 또 나오네요. 위성통신 설비, 위성체, 관제, 위성측이, 비셋, SNG, 이런 것들을 뭐 한다. 다 마찬가지로 기술 기준하고 연계가 돼 있다. 어떻게 설치, 이동통신 설비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기술적으로 검토 사항이 뭐냐. 이런 것들 물어본다는 거죠. 엔지니어링에서. 전파 방송 설비. 이 엔지니어링 실무에 관련된 것은 서술형이 많이 나옵니다. 서술형. 물론 단답형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감리 수행 업무에 대해서 써라. 단답형으로 나오거든요. 감리 뭐 투입 신고제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단답식으로 나오지만 대부분은 서술형으로 나와요. 서술형. 무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예를 들어서 UHD 방송 시스템을 UHD 수신을 하려고 하는데 난청 지역 뭐 해소 대체 그건 무엇이냐.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이게 방송 전파 환경이라든지 뭐 안테나 설치 기준이라든지 안테나 설치 어떤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개를 쭉 해놓은 시나리오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 나오냐. 기술 기준 법에 나온다 이거죠. 어떤 식으로 해라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엔지니어링. 그래서 그것만 잘 알면 이거 쓰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쓰는 대로 쓰면은 점수가 잘 나와요. 제일 점수 따기 좋은 과목이 이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 다음에 건축물 정보통신 구축 설비. 건축물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주 나오죠. 이게 뭐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건축물. 아파트 현상에서 혹은 무슨 대형 건물을 지금 요즘 건물은 다 대형 건물이잖아요. 대형 건물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정보통신 설비들이 굉장히 고가의 설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억 훌쩍 넘어갑니다. 정보통신 기술사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서 보면 기술 기준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실무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설비. 구내통신 선로 설비, 이동통신 구내 설비,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전화 설비, 방범 설비, 방송 설비, 방제 설비, 뭐 여러 가지 설비들이 다 설비들 따지고 보면 진짜 전원 설비까지 정보통신 설비에 들어가는 전원 설비까지 통신 설비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 다 구축해야 돼요.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기준이 뭐냐? 기술 기준이 뭐냐? 꼭 아셔야 됩니다. 꼭.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이래요. 철도 정보통신 신호설비.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
산업 현장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다. 누차 강조하지만 현재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22년도 25년까지는 이런 것들이 중점이 돼서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나옵니다. 철도통신 분명히 나옵니다. 예. 항공, 항만, 선박, 정보통신설비, 선박 조난구조, 선박 항해설비, 전자해도, 항공기 항법, 위성항법, 항법에 관련된 것도 많이 나올 겁니다. 항공, 항해, 항법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요, 지금 말씀드렸던 통신망 기술, 시스템 요소 기술, 뭐 이런 기술들은 이게 정보통신 기술사에도 나오지만 기사에도 나와. 기사 시험에도, 정보통신 기사에도 이런 기술들이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기술들이 나와요. 항법 기사 시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항법의 종류, 항법의 어떤 레이더나 라이더나 이런 것들의 어떤 기술, GPS 항법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잘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 분야 CITS 굉장히 지금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구축하고 있어요. CITS, ITS, CITS 여기에 대한 기술, DSRC, 웨이브,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술 구축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 시스템적으로 어떤 걸 고려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스마트 시티 정보통신. 스마트 시티라는 게 이제 그 ICT 기술하고 도시 기술 기능하고 합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효율적으로 주차 관제를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위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든지 재난 감시 정보, 뭐 환경 감시 정보 이런 것들하고 연계돼서 아까 융합 서비스 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스마트 시티. 스마트 뭐. 플러스 요거. 스마트 시티. 다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를 명확하게, 하나의 템플릿을 가지고, 나만의 템플릿을 가지고, 이 스마트에 대해서 뭐 나오겠다 그러면 나는 요런 포맷으로 답을 쓰겠다라고 아예 작성을 해 놓으세요. 그림까지 다 그려 놓고. 그 틀에 딱 맞춰놓으면 나만의 틀이 되거든요.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ICT 융복합, 융합복합설비, IoT나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R, AI 기술. AI 기술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거, 딥러닝 이런 것들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은 명확하게 한번 이참에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 좀 보시고 특히 신기술에 관련된 것들이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요즘 신기술이라는 게 뭐 있어요? AI 기술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CITS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교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많이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무인 비행 시스템 이런 UAV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럼 무인 비행 시스템에 대한 통신 설비라든지 그런 설비 구축할 때 어떤 고려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해주시고 로봇 기술이 지금 많이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그 로봇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융복합 시스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통신 시스템, 제어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어떤 통신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막 식당을 가도 로봇이 이렇게 전달해 주잖아요. 음식물을 배달해 주는데 이건 어떤 원리로 하는 건지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죠.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해주시고요. 정보 시스템하고 관련돼서, 정보 시스템과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IDC 센터죠.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것도 심심찮게 출제가 됩니다. 앞으로 출제될 확률도 높아요. IDC 센터의 요소 기술, 데이터 저장 기술, 정보 보호 기술, 이런 것들.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정보 보안 기술이 뚜렷하게 어디 명시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 대신에 어딘가는 다 녹아났을 텐데 그 말은 뭐냐면 정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딱 보안이다라고 해서 뭐 어디에 명시된 건 아니에요. 근데 보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그런 기술도 빠짐없이 잘 챙겨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정보통신, 그 다음에 환경, 환경구축, 이 부분도 잘 챙겨야 됩니다. 환경이라는 게 통신실을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통신 장비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통신 장비만 설치하는 것이고 주변에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거예요. 환경이 뭡니까? 바닥은 맨바닥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액세스플로어를 깔아야 돼요. 액세스플로어. 전원 공급은 그냥 상전 따다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전 대비해서 비상전원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비상전원은 뭐 축전지, UPS, 발전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느냐. 발전기 설치 기준은 얼마고 용량은 얼마고 설치 위치는 어떤 위치를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자동 전환 스위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UPS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UPS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환경적인 문제죠. 통신실에는 각종 센서가 있어서 환경 감시 장비가 있어요. 감시 장비. 감시 센서죠. 무슨 센서? 전원 센서. 전원이 나갔나 안 나갔나. 나갔으면 알람을 울려서 빨리 알려줘야 되고요. 습도가 지금 몇 퍼센트다. 습기에 취약한 통신 장비를 하기 위해서. 온도가 지금 과열되고 있다.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무슨 전원 센서, 그 다음에 누수 센서. 이런 센서들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모니터링 해야 돼요. 이런 모니터링 장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화재라고 해서 통신 영역이 아니다, 소방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통신 소방이 현장에서 통신 소방하고 건축물 감리를 하는 데를 가보면 전기 통신 소방 같은 사무실이 있어요. 전통소. 라고 해요. 가면 전통소 같이 있어요. 전기통신소방이. 왜? 같이 밀접하게 업무 협약이 되고 중복, 내용이 중복이 돼요. 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소방에서도 설치하고 있어요. 지금. 왜? 우리가 우리 몫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화재에 대한 화재 경보, 경보 설비 어떻게 된, 뭐 센서 감지기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아셔야 돼요. 물론 소방이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장비를 타고, 비상방송 장비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런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잖아요. ESS에서 뭐 단순히 전기만 저장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기 저장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ESS에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지, 이거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고, 지금 뭐 화재가 나고 했는데 그런 원인들을,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요것만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공부를 정리를 잘 좀 해주시고요. 지진 났을 때 뭐 이 환경 장비도 마찬가지 지진 대비 이런 게 다 이런 거에 속하거든요. 통신 장비 지진 났을 때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지진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방진 대책을 강구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잘 공부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법규 기준, 기술 기준은 이게 이제 관련된 법에서 우리 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숙지하면 돼요. 법은 뭡니까? 정보통신 관련 법. 정보통신 공사업법이 있어요. 제일 기본이 되는 게. 공사업법. 공사업법인데 이 공사업법 내용을 보면 뭐 업을 하는 사람은 무슨 자격을 갖추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우리는 이제 엔지니어링 부분이니까 설계 감리 이쪽에 중점을 두고 이 공사업법을 좀 공부하시면 되고요. 방송통신발전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개인정보보호법, 기술사법, 요 정도는, 요 정도에서 기술사, 정보통신 분야, 이 법이라서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알으라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 분야만 알면 돼요. 왜 정보통신 분야를 딱 정리해서, 기술사법의 기술사의 업무 범위가 뭐로 나와 있다. 전파법에서 전파의 무선국은 어떻게 설치하고 뭐 이런 거 전파는 어떻게 허가받고 한다 이런 것들 핵심적인 것만 딱딱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이 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기술 기준이에요. 기술 기준. 기술 기준을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딱 이게 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 기준은 굉장히 이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방송통신 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 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이거 많이 써먹고요. 그 다음에 접지 설비 기술 기준. 구내통신 설비. 구내통신 선로 설비 및 통신 공동구. 관한 기술 기준. 이런 것들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해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 기준하고 요거는 연계해서 문제 푸는 이런 것들을 쭉 연습을 좀 많이 해놓으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출제 범위라든지 이거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과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범위에서 한다고 요약을 해주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신문을 읽는다든지 해가지고 신기술 용어들은 끊임없이 정리를 해놓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